안녕하세요, 바오쌤입니다. 이게 뭘까요? 이게 뭘까요? 이게 알밤이랍니다. 토실토실 알밤. 바오쌤이 농원 시골집 산에서 바오쌤이 농원 산에서 알밤 주워왔습니다. 이제부터 분리 작업을 할 건데요. 큰 거, 이밤 종류는 토종밤, 조선밤 섞여 있습니다. 잔밤도 있고, 그래요. 그래서 분리 작업을 할 거고요. 꽃들도 찍으면서 바오세미 농원 뜰안의 정원입니다. 오늘 날씨는 엄청도 좋네요. 하늘 좀 보세요. 파란 하늘이 청고마비의 계절이랍니다. 다할리아 꽃도 예쁘게 피어 있고요. 뜰안의 정원입니다. 오늘은 또 뜰안의 다 위에 풀 제초 작업도 다 깎고 예초기로 깎아줬습니다. 깎는 거는 우리 신랑 전문이랍니다. 그래서 여기에 풀 이렇게 있죠. 요거 싹 깎았습니다. 한 시간 투자해서 예쁘게 싹 정리했습니다. 벌초도 했고요. 그랬답니다. 이 꽃은 옥자마이고요. 옥자마 꽃 예쁘지 않나요? 은근히 예쁩니다. 뭐, 카톡, 카톡, 카톡 하고 계속 카톡이 오네요. 문자가. 어디냐면은 모임방에서, 단체 모임방에서. 동아리 모임방 단체가 많은데요. 이제 라인 댄스도 초급반, 중급반 하니까 그것도 단체 있고, 또 난타도 세 군데에서 배우는 거예요. 화요일날 퓨전 난타 서부 노인복지회관, 그리고 수요일날 서부 노인복지회관 중급반 수업 난타 1시부터 3시까지. 그게 다 단체톡을 만들어 가지고요. 카톡카톡 하고 계속 오는 거랍니다. 그리고 금요일 날은 행정복지센터 야간 난타 배우고요. 그것도 또 단체 카톡이 있답니다. 요즘은 단체 카톡이 얼레 많아 가지고 카톡카톡카톡 하고 계속 문자가 옵니다. 다 문자는 다 일일이 답변을 못 한답니다. 이렇게 꽃사진 찍으면서 오늘의 영상은 바오세미 농원에서 하루를 소소한 나의 하루 일상을 이렇게 일기 아닌 일기로다가 적고 있습니다. 요즘에는 칸나꽃이 예쁘게 펴가지고요. 너무 예뻐요. 그리고 요 하얀 꽃은 취꽃이에요. 취나물. 봄에 잘 해먹는 취나물 꽃.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. 2023년 9월 18일 월요일입니다. 영상 끝 하면서